힌즈 한인교회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장소가 힌즈 한인교회인데 여기서 한 이유는 힌즈에서 최초 교회다 이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시고 해서 장소도 있고 해서 박행장도 좋고 제일 첫 번째 교회 세운 교회 어디입니까? 그러니까 힌즈 한인교회래요. 그래서 여기서 하게 되었습니다.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고요. 이 변이가 또 시작되고 위협을 우리에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오늘 압도가 되어서 기도로 밀고 나가겠습니다. 이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한국 일보나 중국 일보, 뉴욕 일보나 여러 담비나 이렇게 언론사들 우리가 뒤에 언론사들 많이 오셨잖아요. 방송국도 탁 나가보니까 전부 다 이게 얼음을 당하고 있어요. 근데 교협이 앞장서서 이렇게 열심히 밀고 나가니까 박수를 많이 쳐줍니다. 이제 우리에게 힘이 된다. 그 식당들도 그렇고요. 아무튼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세대를 시대를 만났는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밀고 나가십시다.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은 내 편이고 믿스바 회개 운동으로 모여라 그랬거든요. 힌즈 한인교회로 모여라. 여기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7.8개 뒤바꾸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고요. 이 성경에서 따왔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. 자 이제 예장 인사는 요 정도 하시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본대회가 이제 시작되니까 본격적으로 여러분 더 많이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. 내일 이제 드디어 간사님 오십니다. 감사합니다.